올해는 특별한 해 같습니다. 제가 늘사랑교회 와서 설교를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올해는 세 번째입니다. 특별한 은혜 같습니다. 예. 근데 그때마다 특별한 좀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지금 24년인데요.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 또 저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에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또 특별한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권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드리고 또 보고도 좀 하라고 해서 이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공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짐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을 하시느냐 하면 40일 금식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40일 금식이 끝난 뒤에 세 가지 시험을 사탄에게 받으십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첫 번째 시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너무 줄이셨을 때에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정말 사람이 이게 40일 금식을 한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길게 해본 게 열흘이거든요. 열흘 이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40일을 했어요. 근데요, 이 40일을 사람이 이게 금식을 하니까요, 이게 38일째 되는 날 제가 그 광주 기도원에 있는 제 아내를 데리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뭐 뼈만 이렇게 남아있고, 고개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이제 제가 그래서 업고, 그리고 이제 그 내려왔는데, 이제 40일 금식이 끝나고, 한 두 달 정도를 그냥 그 쌀 그 끓이고 나면 맑은 미음, 이것만 그냥 이제 한 두 달 정도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40일 금식을 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직접 봤기 때문에, 야,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참 힘드셨겠는가. 예수님도 사람이시잖아요.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뭐, 남자니까, 너 특별하시니까 좀 더 나았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사람은 어쨌든 40일 금식하고 나면은 거의 사람이 아닐 정도의 피폐한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랬을 때 거기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먹는 것, 바로 이것이죠. 거기서 이제 먹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고 살아라,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정말 배고플 때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먹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들도 금식 해보셨죠? 금식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사흘만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먹을 것만 머릿속에 뱅뱅뱅뱅 이렇게 돌고, 일주일 넘어가면 솔직히 말해서 성경 보기도 싫더라고요. 막 눈이 빠지는 것 같고 너무 힘이 드니까 성경이고 뭐고 그냥 들어 누워서 그렇게 있다가 열흘을 채우는 이런 것이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떡을 안 먹더라도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고 살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 같지요. 근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셨을 때 그 성경을 막 읽으면은 배고픔도 사라지고 그리고 막 힘이 나고 뭐 괜찮아지고 막 그래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주일 넘어가니까 벌써 이 성경도 막 읽기도 싫어지고 이 성경을 읽어도 머릿속에서 그냥 그 글자 하나하나가 뭐 설렁탕 아니면 뭐 다른 거 이런 걸로 바뀌어지지. 예.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는가? 근데 정말 이 귀한 이 말씀이 저희들을 24년 동안 선교사로 살게 했고 또 이번에도 저희들이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에도 이 말씀이 저희들을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사탄이 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먼저 이 명제를 깔고 그리고 이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 이 자체 속에 진정한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덩어리를,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만드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거절을 하십니다. 정말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그걸 거절을 하셔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3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요. 3장 21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이제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다 나타나신 바로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증거를 하나님 직접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요, 그 다음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됐는데 거기 보면 그분이 요셉의 아들이라. 근데 요셉의 그 윗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아담이 나오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고 그 인간의 후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이 말은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인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떡을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는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모든 사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그 사명이기 때문에 오셨는데 지금 떡을 만들어 먹게 되었죠. 그 순간 예수님의 사명은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사탄이 그 바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정말 굶어 죽게 생겼고 이제는 정말 육신적으로 너무 연약해졌으니까 이제 그만 네 모든 사역 그리고 네 사명 이걸 포기해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라. 바로 이것이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사는 것은 이 육신이 사는 이것은 그냥 잠시 동안의 육신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 살고 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그거를 내가 벗어버릴 수가 그거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파괴할 수가 없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떡으로만 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그리고 방향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실 이번에 저희들에게 상상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그리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8월 저희가 7일 날 그러니까 저희는 영주권이 있지만 그 영주권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7일 날 영주권 연장 모든 서류를 다 갖추어서 그래서 이제 아비르라고 하는데 그 영주권 그다음에 비자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그런 곳으로 저희들이 갔어요. 갔는데 제 아내 거는 뭐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근데 제 차례가 이렇게 되어져서 제 걸 이렇게 보더니 그 담당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제 아내에게 당신 남편 영주권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저희들이 영주권을 벌써 네 번째 그리고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이기 때문에 네 번까지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약간의 걸리는 거는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넣었는데 제 아내 것은 괜찮은데 제 것만 그냥 영주권이 말소가
됐다고. 근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말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15일 안에 이 러시아를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어떤, 처음에는 그것이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바로 이제 제가 은행 거래하던 은행에 가서 제 영주권을 가지고 이제 일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컴퓨터 상으로 뜨지를 않아요. 이미 이제 모든 컴퓨터 상으로 해서 다 그게 이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것이 현실이구나. 이거를 그때서 이제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순간, 깨달아지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24년 동안 결혼해서 사랑해서 막 잘 아주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었는데 갑자기 이유도 말해주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나 당신하고 못 살겠으니까 당신하고 이혼이 됐으니까 떠나라고. 이런 어떤 그 배신감 같은 이런 것이 드는데요. 아, 이게 정말 이게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찌 보면은 제가 43살 때인가 러시아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정말 그 가장 이 황금기라고 하는 그 때를 지금 다 제가 이제 거기서 보냈고 그리고 러시아를 정말 이제 그 사랑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 필요 없어 이제 나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고통이 왔던 것이 그리고 절망감이 찾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러기 딱 두 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있으면서 그 저희 지교회들 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 성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말씀을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걸 삶으로 적용하는 이런 것이 천연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화요일 날에는 부익고프 교회에 가서 그 지도자들하고 해서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돌린스크 교회에 가서 그렇게 또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마카로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사역자와 그 성도들하고 말씀 나누는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오전에 포로나이스크 교회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는 와크루시프 교회에 가서 그렇게 말씀 나누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 그러면, 그, 화요일 날, 그, 브이코프 교회에 있는, 그러니까 그 매일 성경 같은 이런 거 이제 러시아 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날 해당되는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저하고 이제 같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들,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 내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이제 각 교회들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 화요일 날 시작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다섯 교회를 한 주 동안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화요일 날 시작된 말씀으로 다섯 교회를 다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브이코프 교회 가서 말씀을 같이 보고 나누는데 그때 주어진 그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27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그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바울 때문에 거기 남아있던 모든 사람을 살려주셔서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에 그들이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륙을 이렇게 했을 때 거기 있던 토인들이 굉장히 기쁨으로
그들을 이제 잘 친절함으로 잘 이렇게 맞이를 해줍니다. 그때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까 토인들이 그 모닥불을 이렇게 좀 피우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거두어서 그래서 그 불에다 던져놨는데 거기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이렇게 뭅니다. 그때 거기 있던 그 토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살인한자인가 보라고.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람을 지금 심판하는 거라고. 그래서 언제 죽나 그리고 이게 쳐다보는 그런 내용이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 독사를 털어버리죠. 털어버리고 그리고 멀쩡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아 이거는 신의 아들이라고. 뭐 거기에서 이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막 놀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상하게 봤던 눈길이 다시 이제 이들을 높여주고 그래서 모블리오라고 하는 그 땅의 추장이 그 이들을 영접해서 잘 대접을 해주는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지금 열병 이런 것들에 걸려서 그리고 이질 이런 게 걸려서 막 고통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해줘서 낫습니다. 그랬더니 그 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픈 자들이 다 와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받고 그리고 병이 나아요. 그 뒤에 이들이 이제 떠나게 되어질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 쓸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해주는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것을 이제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죠. 죄수의 몸이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을 받고 그리고 그의 비전을 따라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거의 막 죽을 뻔하다가 삽니다. 근데 그 정도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독사까지 이 사도 바울을 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또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탄이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방해를 한다는 것. 어쨌든 가로막으려고 역사를 한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이겨나가느냐 하는 이것이 지금 중요하지요. 그때 어떤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제 와서 부딪혔느냐 그러면 독사가 바울의 손을 이렇게 물었을 때 사도 바울도 아팠겠죠, 잠시. 그렇게 하지만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독사를 불에다 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제 와서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가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독을 마시든지 그가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분명한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분명히 자기에게 확실히 이루어질 줄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가 없다. 이 비록 사탄이 독사를 통해서 내 길을 막으려고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냥 털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땠을까? 그러면서 제 안에 숨겨져 있던 한 가지 죄를 주님께서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냐면 솔직히 이번에 그 영주권 연장을 이렇게 신청을 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좀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 그러면
이제 뭐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좀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정훈이를 어쨌든 사할린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그 말이 저한테 직접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그럴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속에 이런 그 왠지 모를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영주권이 신청을 이렇게 하기는 하면서도 계속해서 제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바로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도 때로는 뭘 하다가도 늘 그것 때문에 이게 짓눌려 있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이제 제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꼬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얼마나 이 약속된 이 말씀을 너는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그런 위험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네가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정말 믿고 있었다면 그런 것이 너에게 올 때도 그거를 그냥 말씀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왜그 두려움 속에 그냥 짓눌려 있느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숨겨진 이 두려움과 이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이제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영주권을 연장을 해 주시든 안해 주시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어찌 됐든 간에 나는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섯 교회를 다니면서 하니까 더 확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주 후에 실제로 그런 일을 지금 당한 겁니다. 그게 가만히 보니까 사탄이 그 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처럼 저에게 그것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라 물었으니까 뱀이 물었는데 안 아프겠어요? 아프긴 아팠지만 순간적으로 아팠지만 그냥 털어버린 것처럼 저도 그 일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한편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죠. 하나님, 제가 영주권을 달라고 해서 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영주권을 이렇게 받을 때요, 사실은, 저는 영주권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했고, 근데 제가 가서 10개월 만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영주권을 주셨어요. 이게 러시아에서 10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처음에 러시아에 이렇게 갔을 때, 아, 러시아 사람들, 저기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모르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옛날부터 여러분들 로스케, 로스케 그러면서 그냥 그 막, 그래.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그 어떤 소련 병사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부르고 이빨에다가 막 그냥 그 사람들한테 뺏어서 손목 시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차고 막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러시아에 가서 보니까 막 덩치는 이렇게 커지요. 막 러시아 말을 한마디도 못하니까 만난 것 자체가 막 두렵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막 영하 45도 되는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막 얼어 죽을 뻔도 했었고 또그 도둑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나마도 있던 걸막다 훔쳐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거 못살 때라고 그래서 빨리 떠나야 되겠다고 해서 10개월 만에 저희들 떠나겠다고 막 짐도 다 한국으로 보내고 났는데 영주권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그 기도는 했어요. 뭐냐 그러면 만약에 영주권을 주시면 우리가 아무도 안 가는데 그렇게 가겠다고. 그 기도가 잘못된 거거든요. 진짜 영주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끌어쓰나 고르스크라 하는데 아무도 안 가요. 거기는 물도 빨갛고요.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끌어쓰나 고르스크라 하는 데를 저희들이 갔습니다. 거기 가서 5년 7개월 있다가 이종렬 목사님이 이제는 유진호 쪽으로 나오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유진호 사할린교회로 2002년도에 가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영주권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주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일 시켜놓고 왜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가져가십니까? 이런 생각도 막 사실은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묵상했던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맡겨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 것이라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누구는 그 아비르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들도 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 것이 말소가 됐는지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재판을 하면 당신이 승소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해서 내가 높은 사람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돈 조금만 이렇게 주면 당신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근데 그때 그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지는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을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일에 영주권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주셨는데 그거를 연장을 하겠다고 제가 조금 더 거기에서 그거를 누리겠다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재판을 거는 제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같이 싸우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간 것이 아닌데 그들과 법으로 이게 이제는 이거는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 돼야 됩니다. 내가 싸우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도 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이거를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는 건데 그걸 왜 내가 거부를 하겠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은 그 유준호 사할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저를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렬 목사님께 제가 받은 사명 중에 하나가 노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부임하자마자 겨울에 그 노회를 동노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목사 안수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가 몇 년 전에는 러시아 총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총회를 모스크바하고 그다음에 저쪽 브라디보스토크하고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 유전호 사할린 교회가 주축이 돼서 그렇게 해서 러시아 장로교 총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 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회도 만들었고 총회도 만들었고 그리고 교회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세워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다른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세워지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것이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유준호 사할린 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명선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영주권을 그렇게 가져가셨는가?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영주권이 있어야 그래도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뜻이겠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한국에 올 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한국에 딱 와서 며칠 뒤에 그거를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이제 저희 그 유주로 사할린 교회에 첫 번째 선교사가 우동서 선교사입니다. 아파지아에 있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면, 거기 지금 러시아인들 선교사들을 10명에서 15명 정도를 11월 달에 훈련을 지금 시키는데 저보고 와서 좀 그 일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가는데 비행기 값도 우리 두 사람이 비행기 값만 200만 원이 지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모스크바까지 가서 모스크바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소치로 가가지고 소치에서 그 다음에 또 육로로 해서 가서 아파지아가 러시아 한 연방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아파지아까지 가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가는 데만 해도 하루가 걸려요. 그 굉장히 뭐 먼 이런 길이기도 하고 또 비행기 값도 당장에는 없는데 그 일을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가. 이런, 그리고 처음 이제 그쪽까지는 저희들이 안 가봤기 때문에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아유, 처음에는 못 가겠다고. 나는 여기 이 사랑누리하고 늘사랑교회 파송 선교사고 그다음에 또 순회 선교사 대륙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래서 핑계를 대면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를 왜 그렇게 한 줄 아느냐. 네가 사할린에서 저를 보고요. 성재근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사할린의 뭐 사령관이라고.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할린에서는 제일 좀 그래도 좀 그렇게 있으니까 제가 편안하게 있으면서 거기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계속해서 한 군데 머물러 있고 사할린에 매여 있으니까 사할린에 있는 그 영주권을 그냥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대륙이라든지 다른 이쪽으로 가서 일을 하도록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영주권을 가져가시고 갑자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갑자기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당장에 제가 또 이 카톡이나 이 왓츠앱을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무조건 11월 8일부터 23일까지 그러면 제가 가서 선교사들 훈련하는 그 일에 제가 동참을 하겠노라고. 그리고 저는 비행기표도 아직 돈도 없지만 우선에 그냥 카드로 그냥 질렀죠. 그냥 카드로 우선에 그냥 끊어놓고 그리고 비행기표 이렇게 해놓고 나 이제 가겠다고. 뭐 하나님이 채워주시든 안 채워주시든 난 모르겠고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내가 빚쟁이 될 거고 아니면 나는 그냥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명예를 통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로구나.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절망 속에 빠질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처음에는 좀 놀래요. 놀래지만 그 말씀에 확신을 들면 바울이 독사를 그냥 불러 털어버렸던 것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모든 염려 걱정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저에게 어떤 사명이 있구나. 그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거니까
그 책임지시는 것에 따라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되지. 뭐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저에게 그 늘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다른 것 붙잡으면 실망하고 쓰러집니다. 연약해져요. 그러나 날마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